엉?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목소리가 안 들리나? 하하하. 이 시간에? 이 시간에 깨어있는 반아들이 꽤 많네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야,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깨어 계시네요. 여기 보니까 미국에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시고. 홍콩 바나도 계시네요. 멕시코 바나도 계시고. 싱가폴 바나도 듣고 있고. 네, 제가 괜히 지금 주무셔야 되는데, 주무실 분들을 깨운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네,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제가 깨워서 죄송해요. 못 주무시는 반아들은 얼른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딱 댓글 보니까 이제 뭐 필리핀, 대만, 프랑스, 일본, 베트남, 핀란드, 진짜 방글라데시. 우리 또각 여러 나라에서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이제 자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일 다시 듣기 한다는 분도 계시고, 잠이 안 왔다는 분도 계시고, 제가 잠을 좀 깨운 건 아닌가 진짜 좀 죄송하기도 한데. 부산 바나도 계시네요. 인도네시아 바나분도 계시고. 저는 좀 아까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슬슬 자려고 하는데 저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V앱에서 이게 이걸 뭐라고 하나요? 이거 보이스 온리 이거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생방으로 지금 이제 비욘에이프의 투 마이 스타 라디오가 아침 저녁으로 나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한 번도 안 해봐서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유, 또 제가 또 죄송하기도 하네요. 이제 곧 월요일이고,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학교에 가야 되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밤중에 제가 또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하게 됐네요. 그냥 하는 거니까 여러분, 주무셔야 되는 분들은 얼른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려고 했는데 다 듣고 잔다고 하시네요. 아유, 그러지 마시고 얼른 주무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학교 가서 자면 되는데. 아유, 그러지 말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이 시간에 깨시는 분도 계시네요. 아유, 진짜로 다들, 와, 진짜 다양한 나라에서 듣고 계시네. 아르헨티나도 계시고. 아주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 바나 새벽까지 일하고 있다고요? 아유, 우리 또 우리 바나분 새벽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 아이고, 진짜 고생 많으세요. 이제 주말에는 저희 이제 B1F의 To My Star, B1F 라디오가 주말에는 쉬고 다시 월요일부터 시작할 텐데, 지금 몇 시죠? 이제 한 4시가 좀안 됐죠? 그러니까 이제 2시간 반 뒤에 6시 반부터 할 텐데, 그거 들으시면서 진짜로 좀 힐링도 받으셨으면 좋겠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실 텐데 좀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서 좋겠습니다. 진짜로. 울산에 와줘요. 저도 울산 가고 싶습니다. 얼른 멤버들과 함께 울산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오카, 띠아몽, 핀란드, 거제바나. 내일 대학교 간다고 하네요, 거제바나 분. 아이고, 참. 경주로 와주세요. 경주 갈게요. 인천도 갈게요. 부산도 가고. 여러분, 제가 라디오 들으면서 등하교끼리, 이제 출퇴근길이 좀 힘이 되시나요? 또 힐링이 되시는지 모르겠네. 으흠. 아유, 고마워요, 진짜로. 라디오가 지금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목소리 볼륨이라든지, 뭐, 노래 크기라든지. 근데 이제 서서히 조금씩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감사할 것 같고, 더욱더 여러분에게 힐링이 될수 있는 그런 라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것들이 저희 멤버들 이 주도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아, 이거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 좀 미흡하네요, 저희가. 여러분, 또 주말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침대에 누워서, 제방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이 VF 생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기회가 되면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브이 라이브로 보이는 방송을 또 하고 싶어요. 좀 이사 얼마 전에 이사를 해서 여러분께 집 구경도 조금씩 해드리고 그리고 싶네요. 비오네이프 라디오 언제까지 하냐고요? 비오네이프 라디오는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최대한 오래오래 하고 싶은데 뭐 시즌제로 해서 약간 뭐 이번 한 시즌 딱 마무리하고 좀더 다시 재정비해서 다음 시즌 하고 뭐 이렇게 또 할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 어쨌든 최대한 오래오래 정말 이게 이 라디오가 여러분께 오래오래 힘이 될수 있도록 제 친구 같은 존재로 남고 싶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참 요즘에 촬영 중인데 날씨가 더워요 많이. 그래서 좀 많은 배우 선배님들이나 우리 스태프분들도 다 덥고 이제 고생하시는데 열심히 촬영 중이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벌써 4시네요 진짜 시간이 참 늦었는데 이 시간 동안 안 자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원래 이걸 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 이거 하길 잘했네. 근데 내가 좀 이제 잘 주무셔야 되는데 좀 민폐 같기도 하고 좀 미안하네. 그래요. 이제 수능 보시는 분도 계신데 수능 끝나고 드라마 몰아서 보신다고. 수능 끝나는 시점에도 하고 있겠네요. 이제 11월 말까지 할 테니까 꼭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참 뜬금없어서 좀더 재밌다고 하시는데 그쵸? 참 뜬금없죠? 저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매일매일 하루 온종일 24시간 동안 하고 싶은데 가끔 아또또 이렇게 이렇게 자주 좀 해야 되나? 자주 하고 싶지만 이렇게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갑자기 해도 되나? 이런 걱정도 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뭐가 됐든 자주 하는 게 좋겠죠? 일하러 갈 준비 중입니다. 멋진 목소리 감사합니다. 후쿠오카에 와주세요. 이 시간에 지금 4시인데 새벽 4시인데 일을 하러 가신다니까. 이 시간에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을 은 힘내셨으면 좋겠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꼭 챙겨 드시고 6시 있다가 조금 잠시 후에 2시간 정도 후에 하는 비오네이프 라디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는 세종에 사는데 계속 일하다가 내일이 휴일이라 늦게까지 안 자고 있어요. 기분 좋다. 아, 세종시에 사시는구나. 근데 아, 내일이 마침 휴일이어서 아유, 잘하셨네. 또 이렇게 월요일 날 쉬면 진짜 기분 좋잖아요. 딱 주말과 함께 월요일까지 쉬면은 참 기분 좋죠. 오빠는 오늘 자면 몇 시에 일어날 거예요? 저는 조금 자고 있다가 운동하고 또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빠 수고했어요. 우울했는데 오빠 목소리 들어서 기분이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야 되는데 배 아파서 못 자고 있다가
오빠 목소리 들으니까 배가 안 아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배가 왜 아프셨어요? 요즘에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쌀쌀했죠. 이제 비도 오고 해서 살짝 이제 바람이 선선했는데 그래도 이제 얼마 전까지 막 에어컨을 이제 키고 자주 이제 에어컨을 쐬고 이런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키고 자면 또 이제 목도 건조해지고 냉방병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작년에 에어컨을 좀 많이 썼는지 기침이 안 멈춰가지고 아이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초저녁에 자서 지금 일어나 버렸어요. 학교 가야 하는데 다시 자야 할지 계속 일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정양. 저는 조금 더 주무시는 걸 추천하는데 학교 가기 위해서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모르겠네. 조금 더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려고 하다가 잠이 안 와서 밤새 버렸는데 저 내일 아침 운동 있어요. 어떻게 버티죠? 야, 이거 힘든데. 조금 더 주무시고 가시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운동 시간을 조금 더 땡길 수 없나? 아빠곰, 샤레임 바나, 여기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운 일을 시작하니까 오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힘이 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토리. 저는 발에 목이 네 방이나 물려서 너무 간지러워서 못 자고 있어요. 오빠도 목에 조심하세요.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솔직하게 이건 TMI이긴 한데 저는 목에를 잘안 물려요. 이게 그런 게좀 있나 봐요. 이제 잘안 물리는 체질이 있는지. 그러니까 물려도 잘 제가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건지 잘 몰라요. 물려도. 그래서 모기가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낮잠을 자서 잠이 안 오는데 내일 중간고사 괜찮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주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3시간 뒤에 학교로 가야 하는 바나입니다. 그냥 오늘 밤새고 가야겠어요. 잠이 안 오네요. 은율, 김은율. 얘 내가 진짜 되게 미안하네. 이거 라디오 들으면 더 지금 이 방송 들으면 더잠안올 텐데. 바쁜 스케줄에 피곤할 텐데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신오빠 덕에 행복해요. 친들. 저도 행복합니다. 아이고. 내일 수강 신청해야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윤. 수강 신청 그 정말 이제 뭐랄까요? 그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강의 딱 신청을 빠르게 딱 해야 되는데 못하면 또 원하지 않는 시간에 강의를 들어야 되고 뭐 수강 신청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컬 입시라 연습실에서 살아요. 대학 갈수 있겠죠? 현서, 우리 유현서양. 보컬 입시군요. 저도 보컬 입시를 했었죠. 실용음악과에 가기 위해서 보컬 입시를 준비했었는데, 진짜 그때 연습실에 살았지. 이제 지방이 청주가 고향이다 보니까 서울로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주말에는 거의 서울에 살고, 이제, 뭐랄까, 이제 서울로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학원 다니고 연습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요. 연습실에서 연습 열심히 하시고, 분명 열심히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참, 그,
내가 연습실에서 연습을 막 하면 어느 순간 야,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다시 열심히 하시고 잘 버티셔가지고 꼭 원하시는 대학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아, 또 이런 말 하면 좀 오지랖이긴 한데 대학은 언제든 갈수 있으니까 그래도 원하는 타이밍에 가면 참 좋겠지만 아무튼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부하고 있어요. 파이팅 해주세요. 미호, 파이팅.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힘내시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아, 오빠. 계속 듣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자야 할것 같아요. 내일 다시 보기로 볼게요. 사랑해요. 오빠도 빨리 자요. 민정이, 우리 민정이가 이제 계속 듣고 싶은데 잘할 것 같다고 하셨네요. 그래요, 내가 이 새벽에 너무 미안해요. 너무 졸린데 민폐를 끼친 것 같아요. 민정 양, 얼른 주무시고 내일 다시 듣기도 들어주시고 또 조금 있다가 하는 라디오도 들어주시고 이따가 오후 6시에 하는 비오네이프 라디오 저녁 방송도 들어주시고 안녕히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자요. 7년 전에 초등학생 꼬마였는데 지금 어엿하게 커서 대학을 바라보고 미술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3학 여우. 그렇구나. 그러니까 7년 전에 우리 데뷔했을 때는 초등학생 때였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대학교 준비를 하고 있구나. 미술 전공이군요. 아이고, 그러니까 7년이라는 시간이 참 짧을 수도 있는데 되게 긴 시간이에요. 그 세월 동안 또 비오네이프 많이 응원해줘서 참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K-pop 학과 희망이라 하루 종일 연습실에 박혀 있습니다. 근데 뭔가 요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수빈이, 박수빈. K-pop 학과. 요즘에 대학교에 K-pop 학과라는 이제 과목이 개설이 됐나 봐요. 학과가. 저도 얼마 전에 들었는데, K-pop 학과. K-pop 학과는 어떤 거를 가르치죠? K-pop 학과. K-pop에 관련된 그런 과목들을 가르치나? 그래요, 이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했는데 수빈 양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나이 그 시기에는 참 그런 순간이 다 누구나 오기 마련입니다. 이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리 저희 비오네이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숙제를 안 했는데 자야 할까요? 아님 숙제를 하고 자야 할까요? 시은이, 우리 이시은 양. 하고 내일 조금 피곤하더라도 숙제를 하고 편하게 학교에 가는 게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게 미루면 나중에 후회가 돼요. 전 어렸을 때 예를 들어 숙제를 못했다 하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나 본지 제가 마음이 안 편했는지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지더라고요.
숙제를 딱 하다 잠들면 꼭 하고 마음 편히 학교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오빠 연애하고 싶어요. 저는 자만추인데 소개받아야 할까요? 김원경. 원경이 자만추가 뭐야? 자만추가 뭔지 알려주세요. 자만추가 뭐야? 자만추가 뭔지만 좀 알려줄래?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아이고, 우리 또. 야, 이게 또 이, 그걸 또 줄여 말해? 아주 또 이렇게 참네. 아니 너무 귀엽다 이거. 자만추 누구? 약간 뭐 이름 같기도 하고 뭐야 이게 웃긴다. 그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이제 타입인데 연애를 하고 싶다 이거죠. 자연스러운 만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친분을 이렇게 나누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 자연스러운 만남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6시간 넘게 버스를 타야 해서 지금 안 자고 나중에 버스에서 자려고요. 방학 후에 학교 가는 건늘 힘들. 하지원. 지원이. 6시간 넘게 버스를 타야 해? 이거 어떻게 그렇게 6시간 넘게 버스를 타서 가야 하는 데서 학교 생활 하시나 봐요. 그렇구나. 아이고, 또 방학, 이게 방학이었구나, 지금까지. 난 몰랐어. 힘내시고, 좀, 조금. 버스에서 조금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벨트 꼭 하시고요. 저는 내년에 하고 싶은 공부하러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좀 무섭네요. 촌년이라 괜히 서울에 대한 무서움이. 우리 희진이, 김희진. 우리 희진이가 서울이 무서웠구나. 나도 그랬어요. 서울이 무서웠어. 어렸을 땐뭐 이렇게 무서운 게 많았는지. 근데 그냥 부딪혔죠, 뭐. 서울은 왜 이렇게 크고 그런 거야? 진짜. 어떻게 그래? 어렸을 땐 그랬지. 서울이 뭔가 엄청 커 보이고, 엄청 대단해 보이고, 서울 올라가면 모든 게다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서울 드림 같이 서울에 올라가면 딱 이렇게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저도 되게 무서웠는데, 근데 막상 부딪혀보면 다 사람 사는 데는 비슷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서울이 뭐랄까 더 편한 느낌, 편하다고 해야 되나? 서울이 그래도 조금 이제 더내집 같은 느낌이 들죠, 이제. 근데 막상 고향에 내려가면 뭐 뭔가 마음적으로 더 편하죠. 피곤하지 않니? 저는 안 피곤하네요. 잠이 안 와요, 지금. 여러분, 서울 이쯤에서 한번 들어주세요. 서울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슬슬 또 다른 댓글도 읽어보면 30대 반하예요. 신우 씨 남동생이 안방에서 자는데 코고는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못 자요. 출근은 물 건너 갔나 봐요. MS468HS. 우리 반하분 그 코고는 소리가 큰 유독 큰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도 좀 주무시고 가시면 좋을 텐데. 아이고, 이거 또 안타깝네. 좀더 주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를 심할 때는 엄청 크게 고는데 안골 때는 또 가만히 자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니까 가끔 이제 멤버들과 방을 쓰면 이제 좀 심하게 곤다 할 때도 있고 그냥 자던데 할 때도 있더라고요. 토요일에는 싸이님 콘서트 갔다가 일요일에는 학원과 PPT 때문에 한숨도 못 잤어요. 오빠 목소리 덕에 힘나요. 학교 가서 자야겠어요. 고마워요. 아이고, 갑자기 넘어갔다. 갑자기 넘어가서 아이디가 없어졌어. 민소리. 아유, 우리 싸이 선배님 콘서트 갔구나. 아우, 기가 막히죠. 싸이 선배님 콘서트 가면, 와, 기가 막힙니다. 아, 토요일에 싸이 선배님 콘서트 간 분이 꽤 있네요. 오빠, 저 먼저 잘게요. 비오니프 사랑해. 미안하다. 얼른 자요. 지금 저 때문에 얼마 못 자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주무시기 바라겠고. 아유, 진짜 빨리 콘서트 하고 싶어요, 저도. 콘서트는 뭔가 느낌이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빠, 나쁜 친구 있는데 오랜 친구예요. 어떡하지? 캐롤라이나 곤잘레스? 외국 반하분이신 것 같은데 오랜 친구가 나쁜가 봐요. 그럼 안 되지. 인생 살다 보면 진짜 내 친구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할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상처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새벽 6시 돼서 진짜 바텀 터치하면 진짜로 다음 라디오가 이어지면 재밌겠네요. 아까 자만추 줄임말 미안해요. 다들 조언 감사합니다. 고딩 아니에요. 20대예요. 원경이 자만추 뭐가 미안해? 그냥 내가 모르는 거지 뭐. 댓글이 너무 빠르다. 오빠, 이글 보면 힘내라고 한마디만 해줘요. 위정이. 힘내. 잘할 수 있을 거야. 저 이제 출근 두 번만 더 하면 퇴사해요. 신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싱숭생숭하네요. 이거는 뭐야? ENGML0513님. 이제 다니시던 회사를 퇴사를 하시는데 두 번만 출근하면 퇴사를 하시는가 봐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또 새로운 환경에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화이팅. 21살 대학생 반아인데 일주일 후면 개강이에요. 오빠는 중요한 일이 곧 다가오면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연희? 저는 중요한 일이 다가오면 참 예민해질 정도로 좀 많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까지 신경이 곤두서 있고 많은 준비를 해서 딱그 일을 끝마쳤을 때그 쾌락, 그참 뭐랄까 그 희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때 정말 준비나 이런 것들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신경을 다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어떤 성취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후회 없으니까. 13살 반아인데요.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 탓에 친구를 잘 사귀지도 못해요. 내일 개학인데 어떡하죠? 걱정돼요. 지원. 심지원. 아이고, 우리 지원이가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먼저, 이게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지원 양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좀 이제 사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도 먼저 표현을 하는 게 우리 지원이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아니면은 나랑 친해지고 싶구나 이런 마음을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원 양이 먼저 다가가서 친구야 뭐 이렇게 말을 먼저 걸어보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엔 어렵겠지만 이제 조금만 더 용기를 가지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디오를 친구한테 들려주세요. 제가 이 라디오 다시 듣기 해가지고 친구한테 이 부분을 들려주세요. 친구야, 우리 지원이 잘 부탁하고 우리 지원이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우리 지원이 아주 착한 친구야. 고마워, 안녕. 난 지원이 오빠야. 요거를 친구한테 들려주세요. 내가 오빠가 어떤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조금 더 힘이 됐으면 해서 그랬습니다. 지원 양 힘내요. 댓글이 지금 빨라졌어.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 야, 이 시간에 이렇게 안 잔단 말이야? 그럼 안 되지. 오빠, 배고파요. 나도 너무 빨라졌어. 여러분, 공식 팬카페 가서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사연 진짜 최대한 다 읽으려고 노력 중이니까.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모두 읽어줄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가 라디오를 꾸준히 할 테니까 꼭 하나 진짜 사소한 거라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오빠 이렇게 라디오, V 라이브 듣고 있는데 댓글이 너무 빨라서 저 댓글 남겼는데 오빠가 안 읽어줬어요. 오빠 너무해요. 이런 거라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댓글 읽어볼까요? 오빠 요즘에 고니는 어때요? 잘 지내요? 우리 예쁜 고니 오랜만에 보고 싶어요. 미진이? 우리 미진이 고니 걱정도 해주고 너무 고마워. 고니는 잘 지내고 있어요. 고니가 참 약간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바빠서 고니를 한동안 못 보다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봤는데, 얘가 갑자기 좀 너무 약간 원래 안 이러던 애인데 갑자기 성질을 부리고 막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안 되지. 인스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인스타 하겠습니다. 오빠가 제 닉네임 불러주면서 수시 합격 축하한다고 해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해서 취준생이에요. 혜정이. 와, 그랬구나. 벌써 이제 졸업을 해서 취업 준비라는 시기가 됐구나. 우리 혜정이가. 시간 진짜 빠르네. 취업 꼭할수 있기를 내가 응원할게. 잘할수 있을 거야. 피곤한데 오빠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힘나요. 오빠 목소리가 잠보다 보약인가 보다. 은비. 은비야, 고맙다. 나도 우리 반 아들 진짜 이렇게 댓글 달아주고 하트 보내주고 하니까 진짜 힘납니다.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안 졸려. 오빠, 지금 4시 반이에요, 샌디. 그러게 말이야, 내가 너무 이 새벽에 V앱을 켰죠? 나는 일본에서 14세입니다. 수험생 힘듭니다. 힘을 주세요. 미호. 아까 읽었던 분 같네. 14살인데 수험생이야? 일본은 조금 다른가 봐요, 한국과. 그래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오, 기다려봐. 밖에 비가 오니까. 빗소리를 들려주겠어. 빗소리를 들려주겠어. 야, 이거 진짜 라이브다. 지금 제 방에서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ASMR. 아이고, 이제 다시 저는 누웠습니다. 곰처럼 아주 눕는 게 제일 편해요. 오빠, 비 관련 노래 불러주세요. 마사리 쿠오. 비 관련 노래 뭐가 있을까요? 비 관련 노래? 우리 노래 중에 비 관련 노래가 있나? 야, 그러네. 우리 노래 중에는 비라는 가사가 들어가는 노래가 생각보다 없네. 혹시 있나요? 우리 노래 중에? 레이니즘? Rainism, oh, Rainism, 나에게 빠져버렸어. 길에 비가 나온다고? 우리 노래 중에 있어? 비라는 가사가? 별빛의 노래? 별빛의 노래 비가 나와요? 아, 빗소리에 맞네. 아, 그러네요. 별빛의 노래가 비가 나오는구나.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날엔 이렇게 비가 왔어요.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오, 아름다운 음악 같은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들은 흐르는 비처럼 너무 아픈 이 때문이죠. 뭐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죠. 비또 비가 나오는 노래가 뭐 있지? 비도 오고 그래서는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났어. 그래서 울고 싶었지. 별 의미 없지. 그 뒤엔 모르겠어. 이무일이래. 이게 무슨 일이야? 비가 나오나? 아, 나오네, 나오네. 비만 내리네. 우우. 아, 그러네. 와, 이거 생각지도 못했네. 유나 선배님의 우산. 우산 어떻게 부르지? 내가 노래 연습해볼게.
비가 오는 날에 나를 찾아와 밤을 새워 괴롭히다. 네가 그쳐가면 나를 따라서 천천히 조금씩 그쳐가겠지. 아, 우리 또 비가 오는 날에 너무 좋지. 야, 노래 부르니까 잠이 싹 달아나네. 아, 레인드롭. A raindrop, a raindrop, 사랑 참 모자라구나. A raindrop, a raindrop, 사랑 저 빗방울처럼 나를 까맣게 던져버리고. 맞나? 나나나나나, 나는 아닌 아닌 같은 걸까요? 가사를 몰라서 잘. 그쵸, 이거 휘성 선배님 노래잖아요, 레인드랍. 오빠 안 되겠어. 오빠 안 되겠어. 너무 졸리다. 다음엔 꼭 댓글 읽어줘요. 잘 자, 엉엉 사랑해. 다영이, 잘 자. 다영이, 이 새벽에 목소리 듣느라 고생했어. 잘 자요. 아, 그 노래도 있네요. 비 오는 압구정 골목길에서 그댈 기다리다가 나 혼자 술에 취한 밤. A rainy day, 나 어쩌면 이젠 못 볼지도 몰라. 일부러 네가 다시 날 찾기 전에. 뭐 이런 노래도 있고,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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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나오나? 나 잠시만, 지금 함께가 생각이 안 나. 함께가 지금 생각이 안 나. 안 돼. 함께 가사 좀 올려주세요. 밝은 별들에 우리의 사랑이 담겨져 있죠. 잠시 헤매고 길을 잃어도 서로를 믿으면 돼요. 내가 이 노래를 순간 내 까먹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신 분들은 주무세요. 얼른 주무세요. 지금 늦었습니다. 얼른 주무세요. 비 내리는 명동거리? 그게 뭐지? 비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잊을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남아 안에. 이 노래 맞나? 흐르는 눈물 누가 닦아주나요? 엄마가 암에 걸리셨는데 몇주 뒤에 수술해요. 응원해 주시면 힘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웬코기. 어머니께서 꼭 쾌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쁜 따님이신가요? 아드님이신가요? 우리 아내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꼭 어머니께서 다시 건강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고요. 저희가 조금 더 힘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엔젤 아이스, 어어어. 엔젤 아이스. 왜 이렇게 신청곡들이 많아? 아, 감기가 아니라 이게 저녁이라 목이 잠긴 것 같아요. 누워 있어서 지금 제가 좀 건방지게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누워서 방송 중이에요. 누빵이에요, 누빵. 야, 그 신청곡들 이렇게 많이 보낸단 말이야? 헤이걸 hey 라이브 한 번만 해줘요. 헤이걸이 hey 뭐야? 헤이걸이 그건가? 제발 한번 만나줘요. 울랄랄라 뛰는 가슴 나 어쩌나 다른 남자와 달라 랄랄랄라 정말 달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떡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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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은하계만 날 따라갈래 이게 헤이걸이지 맞아 내가 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 이게 어메이징 콘서트에서 저희가 불렀었죠 어메이징 콘서트 참 기억에 남네요. 그게 벌써 5년 전이네요, 5년 전. 2013년도에 했으니까. 야, 진짜 5년이나 흘렀네. 아니, 소나기가 무슨 노랜데? 소나기가 무슨 노래야? 소나기가 어메이징 콘서트 응원봉 아직도 있어요. 아유, 고마워. 이거 잘 간직해주세요.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나중에 진짜 다시 한번 꺼내서 추억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어메이징 콘서트에서 신화라도 탄생을 했죠. 아, 참 추억이네요. 아이오아이의 소나기군요. 내가 찾아서 들어보겠습니다. 용준영 선배님의 소나기도 있고, 제가 꼭 찾아서 여러분께 불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아, 이거 참, 진짜, 원러브송이 뭐야? 공나나이다. 오빠, 제일 좋아하는 콘서트 뭐임? 제일 좋아하는 콘서트? 뭘까요? 여러분은 제일 좋았던 콘서트가 뭐예요?
우리 반하분들은 어떤 콘서트가 제일 좋았습니까? 바바 콘서트, 더 클래스, 우주콘, 스페이스, 우주콘. 하나하나 다 소중했어요. 더 클래스.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스페이스 콘서트도 재밌었죠. 어드벤처도 재밌었고. 바바 첫공 갔었대요. 바바도 재밌었죠. 안 좋았던 콘서트가 있었던가? 아유, 고마워요. 야외에서 했던 게 이제 어드벤처였죠. 야외에서 사실 아이돌 그룹들이 한게 거의 저희가 최초였나요? 이제 그때 진짜 저희도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부산 콘서트도 재밌었고요. 그치. 일본 파라다이스 콘서트도 재밌었고요. 꽃보다 비욘드 A4 DVD도 있대요. 꽃보다 비욘드 A4. 와. 꽃보다 비욘드 A4. 진짜 최근에 이제 비욘드 A4를 좋아하게 되신 분들께서 한번 예전 꽃보다 비욘드 A4라는 저희가 데뷔 초에 찍었던 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찬들이가 아주 이쁘게 해가지고 금잔디 역할을 했었죠. 야, 근데 나 배가 고프네. 큰일 났다. 뭐 먹을까? 아, 큰일 났네. 배가 지금 너무 고파. 야, 큰일 났다.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와, 지금. 난, 저도 이제 슬슬 자야 되는데. 잠깐. 부엌에 가서 지금 실시간이에요.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먹을 만한 게 뭐가 있는지. 너무 배고프다. 큰일 났다. 과일 먹을까? 과일? 수박이 있네요. 이럴 땐 수박 먹으면. 자두도 있네? 야, 자두 까먹고 싶다. 자두 먹어야지. 자두 엄청 물렁물렁하네?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자두를 좀 씻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두를 별 맛없다. 자두가 맛이 없네. 으흠.
먹은 자두씨는 바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돼요. 나중에 치우려면 귀찮아. 야, 이게 진짜 생방이네. 이것도 수박을 먹을게요. 아, 이거 수박 쉰거 같은데? 뭔가 맛이 수박이 맛이 좀 이상한데? 맛이 좀 이상한데 이거? 아,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다. 맛이 이상하다. 수박이 쉰거 같아요, 지금. 뭔가 왜 맛이 이상하지? 이상하네. 이거 자두씨는 일반 쓰레기야? 자두씨 일반 쓰레기야? 나 몰랐어. 그래, 일반 쓰레기 넣을게. 이거 또잘 버려야지. 나 몰랐어, 여태까지. 아, 그래. 자두씨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구나. 아, 여러분 덕분에 또 하나 깨닫네요. 나 큰일 날 뻔했다. 제가 또 일반 쓰레기 버리겠습니다. 어우, 야, 나 이거 몰랐어. 어쨌든 수박을 이거는 안 먹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조금 맛이 쉰것 같아서. 아, 딴거 없나? 큰일 났네. 배고프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배고프면 잠이 안 와, 잠이. 뭐 먹을 게 없냐? 일단 밤에 간단하게 먹을 만한 게 없네. 과자 먹기도 좀 애매한데.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아, 곤약 젤리? 아, 곤약 젤리 나는 좀 맛이 좀 없더라. 원래 젤리를 원래 안 좋아해서 그런지. 그냥 자라고 하시는데, 그냥 자야 하는데, 또 배고프면 잠이 또안 와요. 출근하기 싫어요. 돈 많은 백수 할수 있게 번호 6자리만 추천해주세요, 오빠. 지원. 우리 지원 양이 뭐 복권 살려고 하나 봐요. 6자리?
아이, 내가 뭐 그런 걸 추천을 해. 그냥 꿈에서 알려줄게, 꿈에서. 여러분, 이제 얼른 주무세요. 저도 지금 안 자면 배가 좀 고파서 큰일 날것 같아요. 아, 지금 자야 될것 같아. 너무 배고파. 안 자고 있으면 배가 고프다니까, 진짜. 위험해요. 근데 이게 보이스 올리니까 진짜 되게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나 집에서 되게 편하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거의 뭐 이제 거의 이제 잘 많이 안 걸쳤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내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거네. 야, 참 이게 신기하구만. 뭐 보이고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보이면 큰일 납니다, 지금. 벌써 5시네요. 여러분, 지금 방송도 거의 1시간 딱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른 주무시고, 저도 이제 얼른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재밌구만. 1시간 반 정도 했다고, 내가? 여기 1시간으로 돼 있는데? 굿밤. 주땜. 밤 새고 싶지만 여러분, 아, 그러게 내일 저뭐또할 것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른 주무세요. 빨리 얼른 주무세요. 얼른. 지금 5시니까 조금이라도 더 주무시고, 그래, 종종 이렇게 V앱도 갑자기 기습으로 할 테니까, 갑자기 할 테니까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진짜 뭐 다음번에는 진짜로 이제 보이는 라이브로 해서 집에서 또 이렇게 집 소개도 좀 해드리고 그런 시간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방송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지금 조금이라도 잘수 있는 분들은 조금 주무시고, 이제 일하러 가셔야 되는 분들은 잠시 후에 있을 비오네이프 라디오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힘내시기 바라겠고, 이제 월요일이 됐으니까 오늘도 꼭 힘내서 파이팅 하시고,
더 힘낼 수 있도록 오늘 중에도 할수 있으면 한번더 할게요. 뭐 이렇게 라디오든 보이는 브이비든 뭐 오늘이나 뭐 내일 뭐 이렇게 시간 되면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름을 다못 불러줘서 지금 뭐 이렇게 아쉬운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 공카 공식 카페에도 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 이제 저는 가겠습니다. 지금 잘 자라고 하는 건좀 그런가? 지금 조금 잘수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죠, 그래도? 지금 주무실 분들은 좋은 꿈 꾸시고 잘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일하러 가신 분들은 얼른 준비하시고 씻고 또 화장도 이쁘게 하고 옷도 지금 비 오니까 잠시 날씨 확인해 볼게요. 오늘 날도 쌀쌀하고요. 비도 온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우산 챙기시고 이제 걸칠 만한 옷들도 챙기시고 혹시 또 이제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까 얼른 챙겨서 잘 준비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끊긴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날씨를 확인하느라 이렇게 그때 잠깐 안 들리나 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하루도 파이팅! <laughs> 이게 종료 어떻게 해? 종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왜 X 누르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아 여러분 V앱은 안 해보셨겠구나. 이거 X 누르면 되나? 나 이거 처음 해서 이건 모르겠는데. 빨간 버튼 없는데? X 누르면 되겠죠? 여러분. 네, 넥스 눌러볼게요. 안녕. 오늘 고마워요, 여러분. 안녕. 아, 여기 넥스 누르면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안녕.